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죠? 여러분은 여행 가방 속에 어떤 것들 넣으시나요? 저는 여행 가기 전에 가방 속에 뭘 넣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종이에다가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짐을 꾸리는데요. 짐을 많이 가져가면 영차 무료 택배기사님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짐은 최대한 가볍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여행 갈 때 가져가면 유용한 아이템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단어만 쏙쏙 뽑아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약입니다. 예를 들자면 혈압약, 당뇨약 드시고 계시면요. 가방에 먼저 넣으시고요. 여러분이 아프면 제 마음이 아야아야 하니까 약 챙겨가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행 가서 갑자기 약국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센스 있게 감기약, 소화제, 반창고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겠죠? 약은 영어로 medication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핸드폰이랑 USB선으로 연결되는 핸드폰 충전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는 누굴까요? 옆에 계신 그분일까요? 땡! 지금 이 순간,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잖아요. 핸드폰은 영어로 mobile phone입니다. 그냥 phone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phone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핸드폰 충전기는 mobile phone charger 또는 phone charger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로 챙겨가면 좋은 것, 칫솔과 치약입니다. 환경보호 때문에 외국의 호텔에서 칫솔과 치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캐나다로 단체 해외 관광 여행을 가셨는데요. 호텔에 칫솔이 없더래요. 호텔에서 저녁밥 먹고 다들 배를 두드리면서 아이고 잘 먹었다 이러고 쉬고 계셨대요. 다른 사람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이분이 칫솔을 사러 혼자서 바깥으로 살금살금 나가셨대요. 영어로 할 줄 모르니까 칫솔처럼 생긴 것을 찾아서 다니셨는데요. 결국 3시간 만에 칫솔을 사서 호텔로 돌아오셨대요. 근데 세상에 헬리콥터 떠 있고 경찰차 와 있고 호텔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다들 그분이 납치된 줄 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칫솔이랑 치약 챙겨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칫솔과 치약은 다 치아와 관련된 단어잖아요. 치아라는 뜻의 tooth가 들어가겠죠? 칫솔은 toothbrush입니다. tooth, 치아, brush, 솔입니다. 치아를 닦는 솔이라고 해서 toothbrush, 칫솔입니다. 치약은 toothpaste입니다. tooth, 치아고요. paste, 사전적 의미로 반죽입니다. 약반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쭉 짜서 나오는 것을 paste라고 하거든요. toothpaste, 치약입니다. toothbrush에다가 toothpaste를 쭉 짜서 이를 닦으시면 되겠죠? 네 번째, 가벼운 우산입니다. 여행하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고 해서 손으로 이렇게 우산 만들어서 얼굴만 가리고 우산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 맞아서 감기 걸리면 제 마음이 아야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산 꼭 기억하세요. 우산은 영어로 umbrella 라고 합니다. 남성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 귀를 닫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여성 시청자 여러분께 할 비밀 얘기가 있어서요. 여성 시청자 여러분, 들리시나요? 남자들이 우리 쇼핑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잖아요. 쇼핑 리스트를 남편 몰래 잘 숨겨서 가져가도록 하세요. 들키면 큰일 나요. 쇼핑 리스트는 영어로도 shopping list입니다.
남성 시청자 여러분, 이제 귀 열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요. 공항 여권 심사를 받을 때 해외 어디서 묵을지 물어보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해외 주소와 전화번호를 종이에 써놓으면 편합니다. 주소, address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드레서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주소는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입니다. 폰뱅킹 들어보셨죠? phone number. 그 폰이랑 똑같은 겁니다. phone, 전화고요. number, 번호입니다. 끝으로 오늘 여행 가방 안에 넣으면 좋은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othbrush, 칫솔입니다. toothpaste, 치약입니다. mobile phone charger, 핸드폰 충전기입니다. phone number, 전화번호고요. address, 주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Take care of yourself.